여러분, 미기TV가 드디어 9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9만 구독자 달성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쩌면 미기쇼에서 가장 모시기 힘든 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울 미, 기운기, 미기! 안녕하세요, 미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완전 재밌다. 아, 세상에. 항상 그 진행만 하시다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게스트가 굉장히 훨씬 더 긴장되는 거네요. 뭔가 기분이 다른데? 그죠? 자, 그럼 간단한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시청자 궁금증 질문 베스트 3. 몇 살이세요? 나이는 숫자. 결혼은 안 하시나요? 결혼은 선택. 앞으로의 계획은?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Amor party. Amor party. 자, 9만 구독자분들께 미기TV를 소개해 주시죠. 월화수목금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미기쇼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기의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미기보기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시는 미기 노래 영상 클립들이 끊임없이 또 업로드 되고 있는 그런 즐거운 채널입니다. 미기TV와 함께 지금처럼 즐겨주세요. 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평생 공짜예요. 그래요. 구독. 2012년부터 6년. 꽤 역사 있죠, 미기TV? 그렇죠. 뭐 미기 씨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저 미기도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원래는 공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방음이 되어 있는 그쵸.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보컬 학원을 하는 선배님 공간을 빌렸다가 그다음에 정 쓸 공간이 없으면은 차 안에서 쭈그리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지하 스튜디오를 얻었어요. 근데 그 지하 스튜디오가 또 막 장마철에 물차기도 하고 저는 또 먼지 때문에 천식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또 지금 프로듀서 OPD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여러 번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항상 미기TV를 그래도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늘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큰 도움으로 지금 스튜디오까지 왔거든요. 지금 스튜디오를 완성할 수 있었던 데는 특히 팬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미기, 미기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기TV의 얼굴, 미기는 어떤 가수다? 멀티 가수?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르적인 것도 사실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만능 엔터테이너 이렇게도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제가 저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로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다면 그냥 그게 미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운 받으세요. 미기를 쏘아드릴게요. 로고에도 그 의미가 들어있죠? 자, 미기쇼 로고를 보시면 M자 위에 안테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I자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하는 가수, 노래하는 방송인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즐거워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미기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미기의 모든 활동을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뭐든지 잘하는 멀티 가수 미기. 근데 굉장히 먹는 것도 잘하잖아요. 사실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기운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미기니까요. 좋은 기운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튼튼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드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핑계를 좀 대보면서 아, 근데 먹는 거 좋아요. 네, 맞아. 좋아. 좋아요. 많이 좋아요. 좋지. 미기보기 오사카 편에서요. 최기타님이 육당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술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아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나 완전 술 완전 잘 마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성격이 밝고 또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방울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그 작용하지 않는 돌연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방울도 못해서 그게 좀 한이라면 한입니다. 술을 못해요. 요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오해들도 많이 퍼져 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볼까요? 첫 번째, 미기는 서지 못한다? 그게 은근히 들었던 얘기인데 미기쇼가 아무래도 앉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만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퍼레이팅을 다 직접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어나 볼까요? 짠! 짜자자자자자자자 미기 키는 148이다? 아 그거요? 그게 우리 그 팬클럽 분들이 미기로 검색하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떤 블로그에서 미기에 대한 정보를 딱 발견하고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셨나 봐요. 그러고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건데 그게 아마 우리 방송에서 들어오셨다가 욕하셨거나 뭐 나쁜 걸 하셔가지고 강제퇴장 당하신 분이던지 뭐 그치. 그런 걸 텐데 거기에 있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라 아무도 안 믿으실 줄 알았더니 또 그걸 보시고 믿으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와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루머인데 미기는 쌍둥이 엄마다? 이거는 제가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맞아. 무슨 일이었던 거냐면 또 이제 그 아까 같은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나쁜 녀석들이 들어왔었는데 생방송 중에 아줌마! 아줌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 진행자를 곤란하게 해야지 나 저 사람이 기분 그치. 나쁘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의도가 깔린 아줌마 있잖아요. 너무 있네. 귀찮아서 아 그래 아줌마야 나 아줌마 맞아. 그리고 심지어 애도 있어. 애도 있고 애 쌍둥이야. 둘이나 키워. 자, 빨리 나가. 이렇게 하고 강제 퇴장을 딱 시켰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제 방송을 쭉 이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신 분들이 어머 미기님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얘기 했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기억 안 났어요. 한동안 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 팬클럽 총무님도. 방송에 노출되는 전화번호 지금 저기 자막도 있습니다만 저기로 전화하면 미기가 받는다? 그럴 리가 없죠. 네. 특히나 지금 여기 아래에 흐르고 있는 미기 CD를 구입하실 수 있는 CD 구매 번호를 자꾸 제 번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카톡 보내고 밤늦게 문자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심지어 영상통화를 시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곰돌이푸 닮으신 아주 인자한 팬클럽 총무님이십니다. 호칭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 번호 저희 스텝 번호예요. 그러니까 꼭 좀 존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제발, 제발. 이게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불거지게 된 그런 오해 같은데 그러면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를 합니다. 8월 25일 홍대 웨스트 브릿지에서 3시 반, 7시 2회에 걸쳐서 콘서트를 합니다.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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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다시 한번 9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면서 자 이 기세면은 어떻게 금방 10만도 가능할까요? 아 10만 정말 염원하던 10만인데 그래서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 만약에 진짜 콘서트 전에 10만이 달성된다면 된다면 저 미기가 춤을 추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오늘 바엔 시원하게 웃어.